널 조롱하는 건 내가 아니지. 네 인생 마약으로 망친 게 누군 줄 알아? 네가 사랑하는 네 남편 차례오. 그러면서 널 사랑하네, 지켜주네. 그게 진정한 조롱 아니니? 어? 나 집에 있었네? 누나, 이게 뭐한 짓이야? 너라면 나를 지옥으로 빠뜨린 게, 그래놓고 어디서 날 위하는 척. 10년 전 기도식 죽었을 때 나 그 방에 갔었어. 왜 갔는 줄 알아? 이거 구하려고! 이것만 아니었으면 나 그 더러운 사건에 휘말리지도 않았어. 그럼 약을 끊어야겠지. 그때 더 땡기더라. 그날이 떠오를 때마다,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, 밤이면 밤마다 이 약을 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느라 너 몰래 온몸을 긁어내며 내가 밤마다 얼마나 힘들어서 줄 알아? 근데 날 이 지옥으로 빠뜨린 게 너였다고? 어? 이렇게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너였어? 어떻게 그럴 수 있어, 네가? 어떻게! 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인생이 나락으로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원망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? 자기한테 약 판 놈, 혜미 인생 잘못된 너를 가장 증오하게 될걸? 근데 누나, 내 인생도 천국은 아니었어. 나 누나랑 살면서, 아니 누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내 인생도 지옥이었어. 누나가 또 약 찾을까봐 매일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자고. 그래서 나 에스파 다시 나간 거야. 누나한테 약 못 팔게 감시하려고. 그게 날 더 힘들게 만든 거 몰라? 너 경찰에 고발됐어. 잘못하면 너 마약 판매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. 그 마약 판매로? 나 앞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을 건데. 나 에이스바 뿐만 아니라 비밀클럽에도 엮였어. 근데 나 그 세계에 더 깊숙이 들어갈 거야. 그래서 송지아 그 새끼가 하는지 세상이 다 까발리고 그 자식 인생도 망쳐버릴 거야. 너 미쳤어? 그건 그놈뿐 아니라 네 인생도 망치는 거야. 내 인생 따위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. 근데 누나, 난 누나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. 이딴 거 송재혁한테 넘겨주고 제이 누나 망치면 누나 괜찮을 것 같아? 아마 후회할 거야. 아니? 괴로울걸? 내가 누나한테 한 짓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처럼. 그러니까 이거 그놈 주지 마. 내 마지막 부탁이야.